친구 있어요. 이게 가끔씩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맥들이 솔직히 제 또래들은 남자 사람 인맥보다는 여자 사람 인맥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아직 남자 사람 또래 인맥들 중에서는 사회생활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아무래도 여자 사람 인맥들이 좀 많은 편인데, 여자 사람 친구는 많어. 여자친구. 걸그룹 여자친구 말고, girlfriend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판교 스케줄 갈 때, 사실, 오늘 판교 가는 일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9시에서 9시 반까지 타임이기 때문에 저밤 그래서 한밤 8시에서 8시 반까지 사이만 가기면 되는데, 근데 저 일부러 한 5시 반에 가려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빨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판교에 제가 요즘 스케줄 때문에 몇 번을 갔는데, 이제 처음에 언제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판교를 갔는데 일정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날 태풍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나는 우산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나를 구원해준 천사 한 분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성남시에 거주하는 분이 차를 갖고 온 거야. 거기를 이제 차를 갖고 와가지고, 판교역, 동쪽 출입구 보시면, 그러니까, 판교역 남쪽 출입구하고 동쪽 출입구 그 사이에 현대백화점이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업한. 근데 판교역 동쪽 출구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해가지고, 지하 1층 연결 계단까지 날 태워다 준 거예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게. 그래가지고 그날 일단 고마웠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또 이제 주말에 갔어요. 주말에 갔는데 또 이제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사실 그날은 굳이 안 태워도 됐었는데, 나도 이제 그날 판교를 갔다가 다음 스케줄이 대학로를 가야 됐어. 대학로로에서 성북동을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최단 거리는 뭐냐,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판교역에서 삼성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301번을 탄 다음에 대학로를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판교역에서 삼성역 가는 버스가 간격이 되게 길어요.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서 오는 노선인데, 그 노선이 있어.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사실 걸어가도 충분했어요. 왜냐면 버스가 아직 죽전을 출발 안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전에서 판교까지 올라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행버스도 아니고. 그래서 걸어가도 됐었는데, 그분이 또 판교역 동쪽까지 태워다 준 거야. 판교역 동쪽이 버스 정류소니까.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썸인가요? 말씀하시는데 얼굴 활짝 피세요. 이게 솔직히 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나는 그분한테 두 번이나 신세를 졌잖아요. 두 번이나 신세를 졌는데, 아직 연락처 교환도 안 했어. 어떻게 썸이야, 그게. 서로 연락처로 교환을 하고, 뭐 연락이라도 오고 가고 했어야지 뭐 썸이지. 그냥 두 번까지는 좀 우연인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나는 그 누나가 했던 말을 사실 쉽게 안 믿거든요. 예전에 어떤 누나를 내가 강남구에서 두 번이나 마주친 적이 있어요. 뭐냐, 한 번은 내가 역삼동에 뭐
그 심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근처 롯데리아에 앉아 있는데 그 누나가 딱날 보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여기 무슨 일 있었어? 뭐 그러긴 했는데, 아, 그때가 두 번째였어. 그리고 첫 번째는 압구정역에서 마주친 적이야, 밤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강남 교보문고에서 마주쳤어. 책 보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 우연히 만나면 그게 인연이다 그랬는데, 사실 나는 그 눈하고 인연으로 연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 내가 그 누나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누나인데,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참 직업이라는데, 그뭐 막을 싸면 뭐가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뭐좀 약간의 그냥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로까지는 만날 수는 있겠으나, 좀 제가 어느 정도 이상의 더 깊은 관계로 가는데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나의 경우는 세 번이나 우연히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안 됐고요. 오늘 도전해 보세요 하시는데, 모르겠어. 그분이 먼저 나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도전을 해볼 거고, 아니면 안할 건데.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불행히도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사귀진 않는데. 사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상황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사귈 수가 없어요.